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오늘은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해 알아볼까요? 케플러가 우주를 연구하던 시대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다는 천동설과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다는 지동설이 서로 대립했는데요. 케플러는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당시 지동설로는 태양의 주변을 행성들이 어떤 형태로 돌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했고 궤도, 면적, 시간에 의해 행성은 타원 모양으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케플러의 발견으로 결국 지동설을 입증하게 된 거죠. 오늘은 우주의 신비를 밝힌 케플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곽덕이의 1분 과학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